네, 저희는 대학 내간 공유 협력을 활성화를 위한 대학 학생 레벨에서의 프로그램으로 교류반을 선택하게 된팀13 미라클입니다. 먼저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코로나19로 비대면 방식의 수업이 안정, 활성화됨에 따라 학생들 간의 교류 협력이 줄어드는 추세로 인해 학부들의 얼굴조차 보지 못하고 공부 외에 대학 활동을 해보지 못하는 대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년째 소통다운 소통이 오가지 않는 비대면 속에서 학우들은 도대체 어떻게 대학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강의실에서 책상에 앉아 펜을 잡고 수업을 들으며 지식을 얻는 것만이 대학 생활의 모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대학은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사회의 장입니다. 학우들이 함께 소통하고 갈등과 문제 해결 등의 능력을 키우고 사회에 나아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준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선후배와의 교류와 어울림 등을 통해 단지 책으로 배우는 지식이 아닌 경험에서의 지식을 배우고 서로 공존하는 곳입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선배와 학우를 만나며 배우는 것,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며 경험을 쌓는 것으로 캠퍼스의 낭만을 즐기기도 합니다. 제약이 많았던 청소년기를 벗어나서 성인이 되어 할수 있는 활동들을 대학에서 처음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OT와 MT, 축제와 동아리 등 다양한 행사를 경험하며 대학 공동체의 역할을 할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대학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캠퍼스의 낭만이 사라졌다고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축제와 MT는 물론 선후배와의 얼굴도 모르고 심지어 학우들의 얼굴도 모른 채 1,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코로나 학번이라고 불리는 저와 저희 팀원인 2021학번 학우들은 올해 맞이한 신입생들에게 학교 경험의 조언을 해주기 어려웠으며 신입생들과 같은 마음으로 대학 생활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시기를 겪으며 대학 생활을 공유와 협력, 화합의 장보다는 경쟁과 개인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대학 내외의 가장 큰 문제라고 인식한 저희 팀은 교류반을 대학 내 대학 간의 공유와 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교류반이란 같은 전공 또는 협력하면 좋은 전공에 서로 다른 대학의 학생들끼리 합의하여 하나의 전공을 만드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다른 전공에 대한 이해도를 넓힐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류반은 현재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중 가장 대표적인 학과는 정치외교학과 철학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은 이와 같은 교류반 프로그램을 통하여 현재 대학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바로 학교와 학교 간의 협약을 통하여 교류반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교류반은 사실 특정 학과의 학생들의 합의하에 맺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에는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먼저 학생회가 바뀔 시 꾸준한 교류반 활동을 이어나가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나아가 학생회끼리 협의를 맺어 그때그때 모이는 것임에 따라 때로는 교류반이 형성된 것에 대한 주된 목적이 술자리로 흐려지기도 하고, 기준이 될 만한 규약 및 규칙이 없어 각종 문제와 이견이 발생할 경우 해결이 쉽지 않다고 전해집니다. 이에 따라 본 팀은 교류반을 학교 차원에서 진행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지정하여 학교와 학교 간의 합의를 통하여 보다 건전하고 체계적인 교류반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먼저 교류반이 기업과 연계했을 때의 효과입니다. 대학과 기업은 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최근 기업들의 특징을 보면 각종 분야에서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지만 대학을 갓 졸업한 학생들은 그러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여러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인력들의 수도권화 및 대기업 행으로 인하여 비수도권에 위치한 기업들과 중소기업들은 매년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본 팀은 지역 거점 기업과 대학들 간의 합의를 통해서 교류반의 인원들을 인턴과 같은 기업 연계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문 인력을 생산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기업들은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으며 인력난까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류반 학생들을 채용 및 교육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지원금까지 이루어진다면 기업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상황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나아가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실제 작업 현장에 투입되어 본인과 맞는 진로를 찾아볼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 지식도 기를 수 있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교류반이 지자체와 협력을 하였을 때의 효과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류반을 지자체와 연계하였을 때의 효과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교류반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학은 새로운 공간과 시설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이때 지자체와 함께 교류반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을 마련한다면 이를 단순히 재학생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닌 지역 주민들에게도 개방을 하여 이용하게 할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각종 프로그램을 개최할 수 있어 주변 지역에 기반 시설을 확대해 줄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본교는 평생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에게도 학교의 시설을 개방하여 기반 시설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단순히 학술 정보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연세대, 중앙대, 그리고 시립대와 같이 지자체와 협약을 통하여 도시 재생과 관련된 주민 교육 강좌를 진행하여 단순히 새롭게 마련한 공간이 교류반만을 위한 것이 아닌 지역 주민과도 함께 어울리는 공간을 만들면 지역의 경제도 함께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공간에서 교류반을 맺은 타 대학의 교수, 강사진들을 강연을 개최할 때양 교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보았습니다. 둘째, 지역사회 이슈에 관한 연구 및 프로젝트를 진행할 시 실제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마주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통하여 지자체는 문제 인식 및 해결까지 한 번에 할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지역사회의 모든 문제를 인식하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실제 거주를 하고 있는 대학생들은 지자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과는 또 다른 시각으로 지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를 교류반의 활동을 통하여 연구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할 시 지자체는 문제 인식과 해결까지 동시에 할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이화여자대학교는 서대문구와 함께 구민 평생학습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를, 연세대학교는 서대문구청과 협력을 하여 신촌 도시재생 사업과 같은 협력 사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역사회 이슈에 관한 연구나 프로젝트와 더불어 대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 관한 정규 수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대학 지역사회 연계 활동은 일본과 서울의 대학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경우 공공부문의 지원과 지역 전문가인 지역 매니저들의 참여도 활성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교류반 또한 각종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입니다. 서울시 내 대학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사회 봉사활동 유형은 교육봉사였습니다.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교육봉사는 특히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고 있었고, 이를 통해 소득 간 교육 격차를 완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 세태 낙후한 지역 주변에 많은 대학들이 위치하고 있고, 교육봉사는 주로 대학생들이 사는 곳 주변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지역 간 교육 격차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교육봉사 이외에도 대학생들의 재능과 지식을 바탕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봉사들, 예를 들면 의료봉사나 미술, 음악 등을 통한 봉사 역시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벽화 그리기 등의 봉사는 지역의 물리적 환경 개선 및 범죄 예방에 잠재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형태의 봉사활동을 통한 지역 재생의 기여는 미국의 서비스 러닝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학교 수업의 일환으로서 전문 지식을 갖춘 교수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지역 커뮤니티와의 협력을 통해 진행되는 봉사활동의 서비스 러닝이 지역에 당면한 문제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봉사를 교류반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이에 참여하는 교류반의 학생들에게는 뜻깊은 경험을, 지역사회에는 교육 격차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류반이 지역사회에 끼칠 수 있는 효과입니다. 대학은 상당한 예산을 운영하고는 구매력을 갖추고 사람을 고용하며 재정 사업을 할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대학은 구매력을 갖춘 대학 구성원들, 즉 교직원과 학생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을 활용한 대학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일정 부분 공헌할 수 있는데, 여기 계신 대부분은 고현전을 가보셨을 것입니다. 고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기장 주변, 특히 고현전이 종료된 후 고려대학교의 참사리길과 연세대학교의 신촌은 뒤풀이로 수많은 대학생들이 모이는 것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이때 학생들은 개인의 사비를 쓰기도 하지만 동아리나 학생회 주최를 통하여 뒤풀이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럴 때 지원금을 통하여 결제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학교 재정을 통해서 경제적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류반에 대하여 양쪽 대학교에 지원금이 부여될 시 앞서 말한 것과 같이 학생들 간의 담합 또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위하여 사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금은 대학의 재정으로, 결국 그런 재정이 대학 주변의 상인들을 통하여 경제 활성화를 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교류반을 대학 간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진행할 경우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같은 대학의 교류반 학생들끼리 뿐만 아니라 타 대학의 교류반 학생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그 영향력이 각 대학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닌 각종 기업, 지자체, 그리고 지역사회도 영향을 끼치며 다양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이를 수많은 활동으로 이어나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